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열도를 흥분시킨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지 13년 만에 도쿄전력이 핵연료잔의 시범 제거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검은 물질이 엉겨붙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집게처럼 생긴 장치가 조심스레 작은 덩어리를 들어올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엉겨붙은 핵연료잔해입니다. 데브리로 불리는 이 물질은 오염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쿄전력은 22m에 달하는 장치를 이용해 경남 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꺼낸 핵연료 잔해 크기는 5mm, 약 3g으로 아주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이나 됩니다. 이 전부를 제거해야 폐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꺼낼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시기는 2051년입니다. 하지만 장비 개발 지연과 작업자 실수 등으로 핵연료 잔해 시범 반출이 계속 미뤄져 온 데다 구체적인 폐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언제 원전 폐로가 이루어질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전력이 이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회수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2011년 3월 사고 후 처음입니다. 도쿄전력은 회수한 잔해를 글로브박스로 불리는 밀폐장치에 넣어 연구소로 옮긴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도쿄전력은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적인 반출 작업에 착수했으나 장치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 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했고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원자로 경남 용기 밖으로 꺼냈으며 그 뒤 방사선량 측정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반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극소량 반출 성공에도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 꺼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핵연료 잔해 회수는 사고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불립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쯤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핵연료 잔해를 전부 반출하지 않으면 사고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을 2051년에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목표는 현실이 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에도 번번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30년께부터 3호기의 핵연료 잔해 제거를 시작하고 이어 1호기에서도 같은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시험 인출 이후 30년 되는 시점인 2051년 최종 폐로를 끝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폭발 사고 뒤 13년이 지나도록 원전 내부가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연료 잔해가 원자로 바닥을 뚫고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돼 복잡한 구조물을 해치고 880톤이 넘는 분량을 모두 꺼낼 방법을 찾는 것도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폐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재염, 배상,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신 추정치로 23조 4천억 엔, 약 2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일본의 전력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세에 부담을 안기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본 원자력학회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검토위원회의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2051년까지 폐로는 어렵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냉정한 발언을 연달아 하면서 일본인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얼마 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 3000년은 그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한창 대선 레이스 중에 트럼프가 팟캐스트 채널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원자력 정책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소위 3000년 발언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8월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2000년은 현지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들었다라는 말로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는데요. 그런데 10월 말 팟캐스트에 나와서는 3000년은 그 지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지사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원문으로 확인한 후 격앙된 반응을 표출했지만 일본 정계는 내분으로 인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30년 만에 중의원 결선 투표에서 총리에 재선출됐지만 일본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이 기존 의석의 4배인 28석을 확보해 정계 키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정계의 키맨 역할은커녕 자신의 개인사부터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걸 보면서 일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스마트플래시는 다마키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관광대사를 맡은 탤런트 고이즈미 미유키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는데요. 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다마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된 내용은 대강 사실이라며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집권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15석을 얻어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열렬한 러브콜을 받는 일본 정계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불륜 파문으로 곤경에 빠졌는데요. 반면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원전 산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고 최근 들어 인공지능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며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은 원전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 맞서기 위해선 외교력이 강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원전 인력이 고령화되고 설비 제작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귀환으로 물 만난 고기가 된 건 K원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원전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 수력원 자력을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 원전 부활에 나섰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도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중심으로 한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비용, 기간이 적게 들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원전 확산 기조는 제도약을 노리는 국내 원전 산업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원전 강국 중국,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원전 수출 동맹인 팀코러스를 꾸린 상태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원전 확대 정책이 더해지면 글로벌 원전 시장에 국내 시공 및 설비 제작 능력이 재차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의 원전 팀플레이도 본격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가 발주한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 7월 한국 수력 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딛고 새로운 협력 기반을 창출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파트너가 필요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 기술을 축적해온 한국 원전 업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웨스팅하우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현지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밀착하면서 태도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SMR 개발 건설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500MW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500MW는 수십만 가구가 사는 중소도시의 전력 소비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짓고 있는 원전 6-7곳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빅테크들까지 원전 투자에 뛰어들며 앞으로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원하는 나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